김혜경 씨의 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을 배우자 개인 비서로 채용한 사실도 없고 사적 도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배모 씨가 사실상의 수행 비서로 채용됐다라는 논란을 부인한 건데 검찰은 임명 당시부터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글은 허위 사실 적시다라는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결정문 중 이재명 대표의 주장, 배모 씨 아내의 사적 업무 도왔다에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 할수 없다. 공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사적 도움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채용과여 증거는 부족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천하람 변호사님, 네. 남편이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아내가 공무원의 사적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다 라는 해명이 지금 알려진 건데 물론 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끝난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주장이군요. 네, 이례적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은 순천에 있고 저 주중에는 방송 때문에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와이프한테 누가 이제 초밥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 알아요. 뭐 밤마다 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 뭐 했냐? 뭐 밥은 어떻게 먹었냐? 그럼 뭐 누가 뭐 사다 줬다? 누가 선물로 뭘 주더라? 당연히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본인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성남시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시켰다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승진시켜가지고 사무관으로까지 본인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또 정치권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아니, 본인이 경기도에 일시키려고 뽑아놓은 사람이 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진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근데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네. 몰랐다라고 할수 아니, 있잖아요. 경기도 일은 하나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기한한 게몇년 동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이 특출나게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거를 그때그때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보자 A씨와의 그 구체적인 녹취가 없었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보자 A씨와의 구체적인 녹취가 있고 무슨 뭐 관용차를 가지고 뭐 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뭐 기사처럼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이자 김혜경 씨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서재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공관에서 이제 혼자 살았습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는 공관에 안 계시고 저도 사실 그 사택에 있었고. 24시간 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이 되게 많고 본인은 이제 공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이제 비서의 하나하나의 업무를 체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때 배 씨와의 오랜 그 인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역할이 이제 혼합돼서 그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사의 배우자 같은 부분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차제에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었지만은 어떤 배우자 간의 어떤 뭐 법률적으로 정말 그 비서의 역할을 주든지 아니면 개인 법인카드를 줘서 한도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으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